자, 이 기초의 분류 부분에서 자, 기초판 형식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은 이 기초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출제 문제가 얘는 거기 넘겨보면 4번, 4번에 보시면 26페이지에 온통 기초가 두번 출제되었었고요. 연속 기초, 복합 기초 각각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류 나왔고, 그 다음에 종합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총 6문제 정도가 이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간단히 이제 개념만 일단 먼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독립 기초. 자, 이 독립 기초, 기초판 형식에서 분류했을 때, 독립 기초, 그리고, 복합 기초, 그리고 연속 기초하고, 온통 기초에서 총네 가지 기초입니다. 온통 기초에서. 자, 앞전은 뭐 종합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아니면 요거 두개 아마 장난치는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죠. 그래서 이 복합 기초하고 이 개념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쉴것 같습니다. 아,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총 6회 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이 한해 내고 한해안 내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6회 때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회 때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16회 출제 안 하고 이제 17회 때 올해 시험에 출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그 혹시나 해서 조금은 합니다. 왜? 내가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내가 잘 맞춰주면 한 번씩 태클을 겁니다. 얘들이. 앞전에 조금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더한 거 알고 있으니까 제가 분석을 또 열심히 하겠죠. 올해는 또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들어가면 분석 잘 합니다. 걔들 논문 쓴 것부터 해가 싹다 분석합니다. 특징을 알아야지. 어느 게 답이 되고 이런 게 하죠. 앞전에 새로 다 들어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작났습니다, 전부 다. 학원에서 뭐 선생님들이 답을 못 맞추는데요. 나는 잔다고 답을 안 매기 때문에 우리 학원도 많이 틀리게 해놔대요. 그래서 제가 답을 매기면 거의 혹시나 틀리면 한개 정도 틀리거든요. 아, 저도 인간이 아닌 이상 하나 정도 틀립니다. 잘못하면. 맞죠? 솔직히 인정해야죠. 저도 인간이라서 저하고 본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교수들도. 그래서 독립 기초, 복합 기초, 연속 기초, 온통 기초는 자, 쉽게 이겁니다. 얘는 기초판이 가장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독립군 생각하면 되죠? 독립군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잡혀가죠? 그래서 혼자 많이 돌아다니죠? 우리 옛날 독립군 보면 영화 보면 저 드라마 보면 다 표신하죠? 아예 모자 쓰고 우리나라 독립군은 모자를 꼭 써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사방을 눈치를 막 살피면서 그러다니 사람.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보고 기억하시면 돼. 그림 보시면 27페이지 보면 기둥 하나에 밑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것이 독립기초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복합기초는 기둥이 몇개 있습니까?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의 기둥을 기초판에 받치는 거고, 연속기는 일렬의 기둥을 받치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온통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하는 거예요. 건물 바닥 이 전체를 기초로 하는 거죠.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라는 거고, 얘는
일렬의 기둥입니다. 일렬의 기둥이나 아니면 벽을 받치는 기초입니다. 일렬의 기둥이나 이 벽을 벽체를 갖다가 예, 받치는 기초입니다. 받치는 기초가 연속 기초입니다. 연속 기초. 일렬의 기둥이나 벽체를 받치는 기초입니다. 벽체. 그리고 복합 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입니다. 두 개 이상 기둥을 받치는 거죠. 받치는 기초입니다. 이것이 복합 기초입니다. 복합 기초. 그래서 여러분들 비료가 복합 비료 있죠? 뭐 질소나 칼륨 비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있고 비료 중에서도 복합식이는 거. 그러면 짜장면은 복합이 아니죠? 짜장면 하나만 맞죠? 짬뽕하고 짜장면 같이 오는 게 복합이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기둥을 받치는 게 복합 기초입니다. 개념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초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현행 아파트 있죠? 현행 아파트가 이겁니다. 온통 기초입니다. 혹시나 올해 낸다. 혹시나 낸다. 그러면 다시 이리 갑니다. 앞전엔 제가 얘하고 얘를 좀 주의하자 했거든요. 얘들 둘이 비교하는 형태가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혹시 나오면 온통 기초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또. 아, 많이 냈다고?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관계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낸 독립기초 한번 냅시다. 독립기초는 몰라. 내가 보기엔 잘 안 내. 보시고. 그래서 온통 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 그래서 현행 공동주택 아파트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온통 기초입니다. 그럼 보통 온통 기초는 쉽게 이겁니다. 지반이 약하면 기초판이 넓어야 됩니까? 기초판이 적어야 됩니까? 넓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거 생각하면 돼요. 옛날 1박 2일에 강호동이가 빠진 이유는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쭉 빠졌죠. 벌교 그 꼬막해기 했잖아요. 그때 쑥 빠졌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강호동이가 엎드려서 기어나왔으면 절대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개 캐거나 꼬막해는 분들이 보면 늘반지 큰 거 가지고 다니죠. 밀고 다니잖아요. 그래야지 잘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래서 이런 도심지 연약 집안에 가장 적합한 거죠. 도심지 연약 집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도심지 연약 집안에 사용하는 기초가 온통 기초예요.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기초판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넓지대가 있다. 넓지대 통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그죠? 합판 깔고 지나가면 되겠죠? 맞죠? 합판 깔고 지나가면 안 빠집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주변에 합판이 있고, 아니, 스티로폴 같은 게 있으면 그냥 깔고 지나가면 됩니다. 발볼 낮게 부러질 것 때문에 키워서 지나가면 됩니다. 그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밑으로 쉽게 아래로 오를수록 기초판 면적이 증가한 기초라고 하면 기초판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질 것 같으면 하일 신으면 잘 빠지겠죠? 집중되니까.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겼어. 거기 3번 한번 봅니다. 28페이지 3번에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죠. 아까 지정이 무엇을 지정이라 했겠습니까?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초판이 있을 때 이 기초판이 있을 때 이 기초판 아래 부분이 뭐라 했겠어요? 지정이에요. 사람으로 발바닥 밑부분 요소부터 해서 지정이거든. 그러면 지정 형식, 지정을 어떻게 해줬느냐? 이 밑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줬냐 이겁니다. 이 밑에 부분을, 이 밑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겁니다. 아, 키가 의심이 되면 꼭 어디를 봅니까? 신발을 이렇게 보죠. 어, 구두를 신는데, 갑자기 얘가 좀 컸네. 그럼 키 높이 구두 신는 거죠. 아니면, 저, 그, 개콘에 나오는 거 깔창 많이 넣던지, 맞아? 밑창을. 그래서, 어, 이거의 형식에 따라서 지정 형식. 혹시나 종류 조금 봐두면 돼요.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종류 정도 혹시나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앞으로 할 거예요. 혹시나 요거 언급을 조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보시고요. 지금은 기본이니까 지정의 개념만 아시면 돼. 지정. 지정은 무엇을 지정이라 했다?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것. 기초나 이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이 다 지정이에요. 부분이 지정입니다. 지정. 보시고 거의 막 그 정도 보시고 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33페이지 지반조사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은 이 지반조사 있죠? 요 관련돼서 아마 요 부분을 아마 다루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가 언급될 차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난이도 조절은요? 앞전은 에너지 전공한 대기 환경과 에너지 전공한 분들이 집중도도 가서 이상한 문제가 설비 쪽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조 쪽은 시방서 빼놓고는 거의 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거의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으로는 이 지반 조사 여기 관련돼서 올해 시험은 여기 아마 집중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자 용어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적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그 나오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용어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34페이지에 보시면 그 용어를 먼저 정리해놔야지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료 나오죠? 시료. 자, 페이지 34페이지. 자, 그 중앙센터 보시면 34페이지 지반조사 위에 보시면 거기 1번, 2번 해가 나오죠? 예, 시료. 요 부분, 용어 부분 제가 해놓은 겁니다. 시료. 그래서 품질이나 성분 등의 자,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줄인 거죠. 시험에 제공되는 뭐다? 재료잖아요. 재료. 그래서 줄여서 뭐라 한다? 시료라고 칭하는데, 시료. 시료. 근데, 그러면 이 시료는 이걸 줄여서 시료라고 하는데, 시료에는 땅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불교란 시료가 있고, 불교란 시료가 있고, 불자, 아니 불자입니다. 불자를 뗀 교란 시료가 있습니다. 교란 시료를 다른 말로 이긴 시료라고도 합니다. 이긴 시료. 이긴 시료. 그러면 흐트러진 상태의 시료를 뭐라 한다? 교란 시료라고 해요. 흐트러진 상태. 그러면 흐트러지지 아니한 상태가 아니 불자에서 뭐다? 불교란 시료. 그래서 불교란 시료에 대해서 그 용어해놨습니다. 자연태적 상태인 흙에 채취한 시료. 그러면 그대로 태적된 그대로의 흙을 뽑아냈다는, 흐트러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걸 무슨 시료라 한다? 불교란 불교란 시료입니다. 그러면 교란 시료를 이긴 시료라고 하고 이건 흐트러진 시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는데 흙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서 모래하고 점토가 있습니다. 모래는 딱 채취해가지고 갖다 옮깁니다. 그럼 흐트러집니까? 안 흐트러집니까? 안 흐트러질 것 같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모래는 무슨 시료가 될 것 같습니까? 교란 시료가 되는 거예요. 교란 시료. 그러면 점토도 흐트러질 수도 있고 안 흐트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흐트러지게 갈고 오면 불교란 시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란 건 아니불자입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 그럼 자연태적 상태 그대로의 시료를 무슨 시료? 불교란 시료라고 합니다. 불교란 시료. 그리고 그러면 모래는 백발백중 뭐가 된다? 그러면 교란 시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래는. 그럼 앞으로 모래를 갖다가 사질이라고 합니다. 사질. 모래를 앞으로 사질. 또는 뭐 사질토 이렇게 하면 돼. 사질이 들어가면 앞으로 뭐다? 모래. 모래라고 보시면 된다. 모래. 그럼 모래의 시료는 교란시료 채취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뭐 불교란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은 점토는 이게 될 수 있어요. 점토는. 진흙은. 점토는 불교란시료 채취가 가능해요. 그런데 모래는 교란시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흐트러진 시료를 무슨 시료? 교란시료.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를 뭐다? 불교란시료란 용어를 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민비 해놨죠? 예민비. 흙의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한 겁니다. 이김, 이기다.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러면 흙의 이김, 예민비는 흙의 이김의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김 정도에 되는 거. 그러면 분자에다가 교란시료를 강도를 두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강도 받는 걸 두고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교란시료 강도를 두는 거예요. 교란시료 강도를 두는 거. 이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예민비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민비. 그러면 아까 교란시료를 무슨 시료? 이긴시료 했겠죠? 흙이 이기 흐트러짐의 정도에서 약해지는. 그러면 흙은 흐트러지면 어떻게? 약해지죠. 그래서 충격받으면 약해지죠. 그래서 자 브라질 축구가 독일한테 어떻게? 한 번에 흐트러짐으로 해서 완전 그렇게 질지 깜짝 놀랐죠. 브라질이 독일한테 그렇게 질줄 몰랐잖아. 누구도 예측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질지.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이 이김의 정도에 대해 약해지는 정도를 예민비라고 해요. 예민비. 예민비. 자, 그럼 여러분들입니다. 모래가 흐트러지면 약해지는 정도하고 점토가 흐트러졌을 때 하고요. 천차만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 분자에다가 바로 불교란 시료를 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흐트러지면 부피가 많이 팽창되면 그럼 점토하고 이 모래 중에 누가 흐트러지면 부피가 많이 팽창해요? 모래는 백사장의 모래나 옆에 와서 모래나 별로 부피 팽창 안 하죠. 그런데 점토는 파면 어떻게 되면 흙을 파면 많이 팽창하죠. 그래서 땅 팠다가 다시 묻어버리면 흙 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침하돼서 다시 쑥 침하됩니다. 맞죠? 그래서 볼록하게 해놔야 돼. 그 흙 파냈던 거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민비는 누가 클 수밖에 없다? 점토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민비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아 참 이걸 이야기 안 해드렸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제일 초창기에 공부를 집중해야 된 공부가 각기양 교수님이 하는 해계원리입니다. 월요일에 했죠? 해계원리 이걸 제일 많이 해야 돼 초창기에는. 아니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든지요. 빨리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제 말 안 들으면요
자격증 따기 힘들어집니다. 뒤에 가서 시설 결혼할 때 회계분리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가장 많이 해야 될 공부가 무엇이다? 회계분리 빨리 이걸 기본을 잡아야 돼. 9, 10, 11, 12 하여튼 최소한 2월 달까지는 회계분리를 꼭 잡아놔야 돼요. 그럼 다 기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2월 달까지 누굴 집중적으로 한다? 회계원리를 가장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이걸 초창기에 많이 해야 돼. 제일 많이 해야 될 공부가. 제발 좀 제가 부탁하면 하세요. 내가 나의 그걸 위해서 합니까? 맞죠? 내가 합격합니까? 아니죠? 회계원리를 하세요. 놀지 말고요. 아, 크리스마스인데 놀아야 됩니다. 연휴 때 계속 놀아요. 12월 때 한 달은 출근책에 놀아요. 이러지 말고. 회계 원리를 하고, 그 다음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 다음이 시설 개론이에요. 그럼 이건 뒤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시설 개론은요. 슬슬 하다가 제가 공부 하락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이래야지 거의 합격. 제 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합격합니다. 그리고 저는 딱 보면 압니다. 공부하는 태도를 봐가지고. 제가 중개사 합격하신 분 작년 1개월 내미두고 딱 왔어요. 공부하는 표정을 보니까 이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로 그렇게 하면 합격해요. 내가 얘기했거든요. 합격했잖아. 1개월 만에. 제가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계속 가십시오. 분위기가 괜찮아. 작년보다. 아니요. 저는 느끼는 감이 딱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하면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한 번 더 하면 돼. 내가 와 초반에 아이고 회계 원리는 이 상대 계통이죠, 맞죠? 상대 계통이고 민법은 법률 계통이고, 맞죠? 이거는 공대잖아요. 다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집중적으로 딱 매달리면 해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있어야 됩니다. 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에이씨 대충 아이씨 아이고 등록을 해갖고 괜히 했네 아이씨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돼. 꼭 따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땁니다. 그리고 올해는 찬스예요. 제가 항상 찬스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17회 때 내 찬스에란 말을 안 했거든요. 16회 때 내가 찬스에라 했거든요. 쉽게 딸 수 있는 데가 확정률이 팍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따른 데랑은 올해 찬스에라니까. 오, 18회 때는 찬스에요. 그래서 18회 때, 18회 때라면 18, 18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17회 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올해 한번, 그래서 요걸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 나는 막 초반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만 하는 거야. 회계 원리만. 회계 원리 6개월 동안 해가지고, 9, 10, 11, 12, 1, 2 해가지고 한 60점 정도 확보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합격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시달리는 거야. 저 뒤에 가서도 월요일 돼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래 되면요 시설 결혼할 시간이 없거든. 그럼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뭐부터 공부한다? 해결이 제발 좀 제 말 좀 들으세요. 이걸 집중적으로 해놔야 돼. 아, 그리고 뭐 제가 회계원리 교수님한테 술을 한 잔 받아 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 술 못 먹거든요. 그리고 회계원리 각기현 교수님이 전국의 넘버원입니다. 학생들이 인정한 겁니다. 넘버원입니다. 제가 꼭 모셨지 않습니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꼭 공부하세요.
제가 각형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학원에서 가장 많이 합격했을 때 500명 이상을 합격시켰었습니다. 한 번에. 한 해에. 그 찬스가 올해 올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저는 느낌으로 따고 합니다. 항상 찬스에라 하면 찬스에라 합니다. 올해 자격증 딸수 있는 찬스입니다. 시기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올해는. 저도 열받아서 내가 지금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연습했던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실전 가가지고 올해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안밀 나오죠? 안밀. 4번의 안밀. 지하에 의해서 간극수가 제거되어 지반이 압축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하. 지하의 지하도 설명해야 되죠? 지하. 지하는 하중을 가는 것을 지하라고 합니다. 지하. 하중을 가는 것. 하중을 가는 것을 지하라고 합니다. 지하. 하중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어떤 지반이 있든 물체가 있든 여기에다가 하중을 가는 겁니다. 하중을 가는 거 이걸 재하라 합니다. 그러면 안밀은, 그래서 안밀은 해놨죠? 재하에 의해서 간극수. 그러면 흙사이에요. 이게 지반인데, 지반에 흙이 있는데 흙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흙 입자가 있을 때흙 입자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극수가 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하중을 가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서 압축되는 거예요. 압축. 그래서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기름 짜고 남는 게 뭐다? 깻무. 기름이 빠져나가면서 깨가 압축돼 있죠? 깻무 모르신 분들은 할수 없고요. 아니면 스펀지에 있죠? 물을 적셔놨다 위에서 꾹 눌리면 어떻게 물이 빠지나 압축되죠? 그게 무엇이다? 안밀입니다. 안밀. 안밀. 안밀입니다. 안밀. 그리고 안밀치마 해놨죠? 그래서 안밀치마는 그래서 지하에서 간극수가 제거되면서 안밀되면서 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안밀치마랄게요. 그러면 하중을 가하면 자, 치마가 되는데 그걸 무슨 치마? 안밀치마 이렇게 집안에서 안밀치마. 그리고 액상화 현상 해가 났죠? 액상화. 자, 이 액상화는 유동화라고도 합니다. 액상화 유동화. 유동화입니다. 액상화 유동화. 자, 이 액상화 유동화는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 칭하는가 하면 액상화 유동화는 거기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지반 진동이나 지진에 의해서 하중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액상화 현상은 지반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지반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붕괴되는 게 바로 액상화 유동화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액상화 유동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지만 매립한 데 있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집을 지을 때 혹시 영 전원주택을 짓는다 치면요. 자, 논하고 밭이 있으면 무엇을 사셔야 됩니까? 밭이 낫습니다. 논은 아닌 거예요. 논은 농경시대 때 가격이 비쌌었죠? 요새는 밭이 가격이 더 높죠?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논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밭이 더 비싸요, 가격이. 밭은 똥값이었거든요. 논이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논은 어땠습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토해야 되죠? 지방 개량을 해가지고 공사해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무엇을 사가지고 해야 돼요? 이마를 사가지고 집을 치는 질러서 맞죠? 맞죠? 밭이 비싸니까. 자, 보시면. 그래서 집안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친척 중에요? 일본에 사시는 분, 도시 사는 분들 있죠? 매립지에 지어진 집들에 사시는 분은 위험합니다. 지진이 나면, 일본 지진은 전부 다 강진이죠? 일본 났다 하면, 뭐, 6은 기본이잖아, 맞죠? 6은 약가잖아요? 9점 얼마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진나라고. 근데 제가 지진나라고 말하면 강진이 한번 옵니다. 동일본 대지진 날 때 저것도 까본다고 내가 한번 주고 뭐 해야지 그때 정신 차리나 했는데, 요번에 더큰거 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한 번씩 떠들죠. 지진, 아니, 옛날에 알았어야지. 그 지금 이미 90년도 초반부터 있죠. 90년도 초반부터 이미 활성화 단계에 들어갔어요. 지각이 굉장히 활성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큰 지진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부탁만 딱 떨어지면 어디 가서 안 죽습니다. 거의 8부 8이나 9에 가까운 지진은요, 항상 이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겨울철에서 초봄, 요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때 해외여행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제가 처음으로 물 건너 한번 가서 일본 갔는데, 지진 나면 어떻게 이래야 돼? 걱정하지 마. 여름에는 큰거안 온다. 괜찮다 이러면서 제가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역사상 응애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요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제가 미리 부탁드려서 이때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있죠? 동남아시아, 대만, 필리핀 그리고 저기 미국 서해 있죠? 서해 쪽하고 저 칠레, 페루 있죠? 그거 가면 아작납니다. 이 중에서 어디 중에 한번 옵니다, 이거. 한 2, 3년 내에 한번 옵니다, 이거 지진. 요때 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올때 내가 공부하라 했거든요. 절대 가지 말라고. 인도네시아 그 큰 지진 올때 이때 한꺼번에 확 죽는다고. 온 가족이 가서 절대 가족 여행 같이 가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가족이 가면 몰살당한다고. 그 말이 씨가 되고 그때 지진이 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액상화, 유동화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꼭 역사를 아세요. 땅을 살 때는 역사를, 각의 집안이 무엇이 있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아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집안이 과거에 뭐였는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의 집안이 뭐였는가. 그래서 그 우측에 보면 거기 35페이지 보면 집안 조사 방법 있죠? 나오죠? 얘가 종류가 두 번 냈습니다. 종류가. 집안 조사 방법이. 그런데 요거는 최근에 나온 게 16회 때 나왔어요. 올해가 18회이기 때문에 또 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간단히 해드릴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지내력이 나옵니다. 지내력. 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내력. 자, 지내력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지지력이라고도 합니다. 지지력. 지내력 또는 지지력. 같은 문장입니다. 지내력, 지지력. 지내력, 지지력이라는 것은 집안이
집안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집안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할 수, 견딜 수 있는 능력. 또는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내력 또는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지내력 또는 지지력. 얼마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냐, 견딜 수 있냐, 이것을 지내력, 지지력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내력, 지지력. 그래서 시험은 한 문제가 나왔었고, 이거 순서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뤘습니다. 앞전에.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 그래서 지내력 개념을 아십시오. 지내력. 앞으로 지내력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내력이, 지지력이 좋은 집안에 건축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약 집안은 지지력이 어떻게?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저 매립지 사면 안 돼요. 매립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41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에 부동침화 원인 그림에서 그 매운 땅 흙막이 해가 나오죠. H에 보시면 나오죠. 이게 매립지 개념이에요. 매립지.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매립지들이 보통 침하가 이루어진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죠. 옛날에 한보철강 맞죠? 기억나죠? 침하된다고. 근데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기본으로 알아두실 거, 집을 짓죠? 그러면 한 보통 이거잖아. 없는 집안에다가 건물을 지었잖아요. 건물의 하중 때문에 침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보통 침하는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치마가 조금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략 몇 년? 3년에서 5년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건물이 계속 10년 됐는데도 계속 치마되죠? 그럼 굉장히 위험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한 3년이면 5년 정도만 끝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이구, 건물 진지 10년 됐는데도 계속 침하되더라. 그래서 제가 모 교수님 집에 갔는데 이거 부동침하야. 그래가 제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방법, 그리고 집을 팔고 이사가는 방법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했더니 집 팔고 이사가시겠다고. 부동침합니다. 왜? 그래서 건물 진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7년 됐는데 자꾸 째져 벽이 이래요. 그래서 부동침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건물 짓고 나서 혹시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짓는다, 앞으로 꿈이 그거죠.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에요. 나는 아파트에서 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님 이런 그 집 있죠? 주택 짓고 사네. 아닌가? 정원 있고 이런 거 맞죠? 다 그게 꿈일 건데. 기본으로 갖추고 있을 건데. 이때 살 때는 편리하게 살다가, 맞죠? 연세가 드시고는 어떻게? 전원주택으로, 아니, 정원이 맞죠? 그런데 집 질 때 명심하세요. 몇 년 정도는 치마가 있을 수 있다? 3회에서? 5년 정도. 그러면 치마 안 생기려고 한 방법이 이게 미리 다져주는 거예요. 지하를 가는 거예요. 하중을 가니까 미리 다져놓고 있죠? 천천히 집을 지면 돼. 그런데 우리나라 성질 급해서 안 됩니다. 빨리 지어야 되거든. 그러면 치마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동치마 중에 이 원인과 대책은 앞전에 언급됐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42페이지 지방계량 있죠? 아마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방계량. 지방계량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아, 이번에 저 설비 쪽에 교수들이, 새로운 교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했던 거하고 약간 이상하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아, 그리고 그런 분야까지 제가 올해는 다 섭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잊었듯이 DB거든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 계량 쪽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뭐저 문제이니까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나중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정은 다음 과정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지정은.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 55페이지. 자, 이 조적조 부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 조적조 부분. 조적조. 조적조가 의외로 올해는 시험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조적조 나온 게 저거 하나 딱 출제를 했습니다. 조적조는. 제가 냈어도 또 보자칸 거. 바로 페이지, 몇 페이지가 출제됐는가 하면 72페이지 보면 벽돌쌓기 주의사. 여기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벽돌쌓기 주의사항이죠. 제가 왜 이렇게 놔, 여기 시방서 내용인데 몰래 이렇게 놨거든요. 시방서 출제했는데 또 출제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16번 나오죠. 72페이지. 16번, 요죠? 요거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거기 73페이지 시방서, 청소하고 청소 방법 조금 갖다 놨습니다. 그 시방서 내용인데. 시방서가, 또 바뀌어가지고요. 시방서가 바뀌어 올해 도중에 이제 딱 바꾼다고 막 작년 책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내용, 속의 내용이 바뀐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조족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가의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그리고 너무 배탈 나게 많이 드시지 마시죠. 그래서 한가위 잘 보내시고, 특히 여성분들 있죠? 좀 힘드시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맞죠? 아, 여성분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갔다 와서 얼굴 표정이 좀 밝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몰라요. 저희는 올해는,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올해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지금 부모하고. 그런데도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지금 이석증인가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어지럽다 하고 그래야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것 같아. 하여튼 시집 갈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다녀오시고,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